밤바다 낭만 즐기러 해수욕장 방문하는 피서객들이 절정인 요즘 불청객이 있습니다. 폭죽놀인데요. 다른 사람들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엄연히 불법인데도 올여름 해변도 여전히 소음과 쓰레기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한쪽에서 폭죽을 터뜨리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경쟁하듯 폭죽이 터집니다. 보안업체 직원들이 달려가 제지해도 잠시 뿐. 돌아서면 또 폭죽이 터집니다. 지금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백사장은 폭죽 소음과 매캐한 연기로 가득합니다. 사람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불꽃.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이거 불법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여기 있는데 이렇게 쓰면 저희는 무섭고 걱정되죠. 해수욕장 법에 해변 불꽃놀이는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적발해도 계도 조치에 그칩니다. 또 폭죽 판매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인근 마트에서 폭죽을 사 해변을 찾습니다. 폭죽 쓰레기도 골칫거립니다. 판매하시는 분이 오래전에 그냥 꽂아가지고 쓰라고 했으니까 그냥 구매한 사람들은 그냥 되는구나. 단속에 적극적인 곳도 있습니다. 속초시는 3년 전부터 폭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10분의 1 정도 줄으시는 거고요. 하루에 5팀 정도 들어오시는데 거의 터뜨리지 않고 되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한국소비자원이 집계한 폭죽 관련 안전사고는 매년 20건에서 30건. 10건 중 6건은 주로 10대 이하에서 발생했습니다.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며 상당수 지자체는 해변 폭죽 문제에 소극적인데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